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훈이입니다. 오늘은 병훈이가 병훈이 집에서 통을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미라클 스톤이 잘 들어가서 그래서 이 통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레이디버그 통처럼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미라클 스톤을 쭉 꺼낼 수 있겠죠? 이건 병훈이가 만든 호크모스 미라클. 그럼 만들러 가볼게요. 먼저 종이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먼저 종이가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짠! 꼭 테이프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괜찮아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총두 개를 그려주시고요. 한 개는 뜨거워, 한 개는 바닥이 될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채색은 건너뛸 거예요. 먼저 윗부분을 먼저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반만 딱 열리는 거죠. 마음에 좀안 들어서 다시 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꼼꼼하게 지우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줬고요. 이 부분은 굳이 따라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한 건너뛰었습니다. 짜잔! 동그라미 한 개를 더 그리고 모형 자를 이용해서 레이디버그 무늬를 그려주겠습니다. 무늬 5개 그려주시고요. 채색은 아까 말했다시피 건너뛸 거라서. 아, 그리고 여기 너무, 여러분,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병훈이, 잠깐만 멈춰가겠습니다. 짠! 이렇게 병훈이가 다 색칠해주고 왔는데요. 뒷부분도 이렇게 무늬를 넣고 싶으시다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걸 투명 테이프로 코팅을 해줄 거예요. 짜잔! 그래서 미라클 스톤 만들 때는 코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뒷면 코팅, 뒷면 코팅. 뒷면도 코팅을 빨리빨리 하자. 뒷면 코팅, 뒷면 코팅. 되겠다. 자르기는 패스할게요. 짠.
이렇게 다 잘라주고 왔습니다. 잠깐 얘네들은 치워두고. 이 가운데 부분에 얼음들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칼로 잘라달라고 부탁드려도 되고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위로 살짝 흠집을 낸 후에 이렇게 싹둑싹둑 조심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왔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스톤을 넣고 넣을 수 있게. 끈적한 부분이 남도록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짠!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아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만들고 여기에는 반으로 접어서 이 손대로 쑥쑥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거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미리 넣어둔 다음에 펼치면 꺼내서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당벌레 레이디버그 통 완성! 요 통이 있는 친구들은 있는 친구들은 여기 레이디버그 모니만 넣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